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귀여운 미니 쉐이커들을 여러 개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모양의 미니 쉐이커를 만들 수 있는 몰드가 있길래 얼른 가져와 봤어요. 거기다 몰드 가운데 부분의 깊이가 더 낮아서 뒷면 도밍할 필요 없이 뒷면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몰드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형태의 몰드입니다. 그럼 6개의 미니 쉐이커 만들기 바로 시작할게요. 이대로 12시간 이상 있다가 다음 층을 한 번 더 채워줄게요. 이제 6가지 색을 조색할게요. 이대로 12시간 정도 또 굳혔다가 다음 층을 채워줄게요. 이대로 12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 이제 전부 탈용해 볼게요. 6개 다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졌네요. 앞뒷면에 넣은 슈가팝 글리터도 알록달록하게 반짝반짝 거려서 너무 귀엽네요. 그 층을 나눠서 만들었더니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은 입체감이 느껴져서 더 예쁘죠? 그럼 이제 이 앞면을 막을 필름을 6장 잘라줄게요. 그리고 안에 파츠들을 채울게요. 이제 앞면 꾸미고 도밍까지 할게요.
이대로 5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 이제 케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미니 쉐이커 키링들이 완성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미니 쉐이커들을 바글바글 만들어보니 재밌네요. 미니 쉐이커는 많이 꾸미지 않아도 크기에서 오는 귀여움이 있어서 그런지 아기자기한 느낌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만든 6개의 미니 쉐이커들 다 색이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만들어져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즘 가방에 인형 키링 같은 거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요런 미니 쉐이커들은 크기가 작으니까 인형이랑 같이 달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